택배 노조의 무기한 파업도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노사 간에 합의가 나오지 못하면서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는데요. 해운, 또 항공, 또 물류까지 사실 좀 합쳐서 같은 업종으로 볼 수 있는데 간밤 일단 해운주는 양호했고요. 또 내부적인 국내 이슈들에 따라서 물류주의 움직임도 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장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까요?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 염정 FC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간밤 미국 장은 혼조 마감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우리 시장도 오늘 보합, 약보합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약보합 예상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장이 코스피가 325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들어가면서 이 선을 내주면서 마감됐는데요. 약보합 증시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배경 알아볼까요? 네, 일단 뭐 지수가 최근 고점에 대한 그 피로감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250선을 지지를 하고 레벨업을 할 수 있느냐가 지수에서 가장 큰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차익실현 매물이 필요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도 계속 개별 테마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지수 레벨업에는 좀 한계점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 부분에서는 이제 11일 발표 예정인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서 미국 시장, 국내 시장 모두 다 이제 관망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도 보합으로 좀 시작을 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네. 지수 상승에 따른 피로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는 그 미국의 또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 장도 역시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또 미국의 FOMC 회의까지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오늘 우리 장 그렇다면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저항감이 있다면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전략 주시죠. 네, 일단 시장에서 주도주 섹터가 순환 매장이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전기차와 2차 전지 부분 섹터에서의 순환 매장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인터배터리 2010이 오늘부터 컨퍼런스가 개최를 하면서요.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그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그 모멘텀이 좀 바이든 정부의 배터리 모멘텀 관련된 정책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배터리 재활용 관련주가 어제부터 좀 급등세의 모습을 보였고요. 인터배터리 2010을 통해서도 이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블루오션에 대한 이런 가능성에 대한 그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경기 회복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 회복 중에서도 당장 뭐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보다는 여행 카지노 관련주가 조정 구간에 올 경우에는 좀 적절히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주로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은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도 6월에 카지노 오픈을 제주도에서 카지노 오픈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에 대한 약간 좀 갑론을박이 좀 있는데 최근에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가 기대감이 너무 좀 과하다.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뭐 최근에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 부분에서 고점인 단기 고점인지 아니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뭐 항공화물, 뭐 운송 지수 그리고 항공 운임 지수도 계속해서 상승을 할 예정이고 예정이라기보다 그렇게 된 추세이고 그리고 항공 수요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에는 좀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조정 시에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담아주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